다가 아닙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좀 시작하겠습니다. 웬만한 그 깁슨 기타에서는 초콜릿 냄새가 나죠. 어, 네네네네. 똥 똥 냄새 나요. 근데 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 냄새야. 아 이게 정말 여러분들께 이걸 4D로 전해드릴 수 있어서 아.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러니까 그 왜 나무에서 나는 그 약간 그 쿰쿰한 냄새 있잖아요. 맞아요. 송진 냄새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깁슨 기타에서 기본적으로 딱 꺼내면 우리가 초콜릿 향, 나무 향 이게 되게 그렇죠. 진하게 나는데. 그게 향기가 좋으면서도 약간 그 텁텁하고 쿰쿰한 향이 약간 내재되어 있긴 하거든요. 얘는 걔가 증폭이 돼서 찢고 나왔어요. 그래서 달콤한 똥냄새. 달콤한 똥냄새. 기분이 이상해. 이걸 맡고 있으면 초콜릿 먹고 싼 똥냄새 같은. 초콜릿 똥. 어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똥냄새 달콤해서 기분이 이상해. 아우 네. 아우 머리가 아플라 그래. 하여튼 그렇습니다. 냄새 굉장히 독특한데. 네, 독특합니다. 근데 이게 또 저기 그 케이스에서 꺼내자마자 좀 그 냄새가 좀 심한 편이고 네. 계속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네, 그 냄새가 좀 또 괜찮게 빠져요 네. 또 그리고 그게 오래되면은 되게 진짜 좋은 고가구 같은 그 나무 냄새 나니까 맞아요. 똥 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아, 이 허밍버드 오랜만이네요. 네. 네. 오랜만에 2018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허밍버드가 돌아왔는데 이거 예전에 저희가 2016 허밍버드를 했었어요. 네. 그때 2016 허밍버드 때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떤 점수를 받았냐? 저희가 깁슨에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이 있을 때 네네네. 얘들을 만났는데 그쵸. 좋았었죠. 네, 얘는. 그때 이제 깁슨의 악감정이 이 허밍버드 덕분에 많이 이제 없어졌었고요. 맞아요. 그때 명음 씨가 깁슨 사운드가 아닌 다른 사운드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만드는 기타 이렇게 주셨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깁슨 사운드랑 확실히 차별화되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그게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깁슨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한번 확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황명 허밍버드라고 그렸었고요. 네, 그래서 둘 다 9점을 줬어요. 완전 좋았어요. 고득점이죠. 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런 깁슨의 새로운 스타일에 또 눈을 뜨신 많은 또 유저분들이 사가셔서 네, 순간 베스트셀러로 등극했었던 허밍버드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가 이제 로즈우드 아방가르드예요. 허밍버드 로즈우드 아방가르드. 다음 시간에 슈프림 아방가르드인데 가격이 이게 284만원, 저게 400만원이거든요. 407만 2천원인데 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스펙이 바디는 일단 둘 다 로즈우드인데 저쪽이 이제 이 지판 리치라이트고 쟤는 로즈우드고 약간의 그 스펙업이 좀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그러네요. 상세한 스펙 차이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120만원어치의 스펙업인지는 사실 외관만 봐선 잘 모르겠긴 한데 뭐 일단 사운드에서 좀 티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펙 볼게요. 248만 8천원. Made in USA. 103cm 전장에 102mm 두께, 76mm 12플랫 뒷둘레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스탠다드한 그런 사이즈네요. 스퀘어 숄더 컷어웨이 쉐입을 갖고 있고요. 시티카 스프루스탑의 로즈우드 바디, 마호가니 어드밴스드 리스판스 넥, 그리고 리치라이트 지판, 미니그로버 머신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는 43.8mm, 약간 넓은 편입니다. 너트 터스크 너트고요. 지판 공률은 16인치, 406mm 반지름이네요. 스탠다드 20프렛까지 있고요. 25.5인치 648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LR백스 엘러먼트 VTC 픽업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또 처음 보시는 LR백스 세션 픽업이 다음 시간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브릿지가 모던 밸리 다운 리치라이트 브릿지고요. 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로즈우드가 상당히 결이 고운 고운 네, 로즈우드. 잘 빠졌죠. 네, 디자인이 굉장히 잘 빠져 있습니다. 허밍버드가 전체적으로 아주 안정감 있는 사운드를 좀 들려주는 그런 맞아요. 기타인데 과연 2018 리미티드 에디션으로는 어떤 느낌을 줄지. 자, 일단 사운드 들어보기 전에 무게 먼저 재겠습니다. 이게 좀 무거워요. 근데 기타가 무게 몇 대 몇? 무거운가요? 안 무거웠어요? 헐! 어이 뭐야? 잠깐만, 나는 2018년이라고 또 이거 2018 같은 생각이에요. 아, 진짜 야 이 단순한 아저씨들이 진짜 잠깐만 내가 같은 생각. 그래요. 네. 지금 2대 1인 거죠? 네. 바꿔서 틀려라. 아니거든. 바꿔서 틀려라. 아니야, 나 2019로 갈 거야. 2019. 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미래 살지 말고 현재를 살아야 돼, 사람이. 현실을 언제까지 사세요. 현실에 안주할 겁니까? 이러고 있다. 에이 괜히 고쳤어. 짜증나. 아 내릴걸.
아 과거를 사는 사람이 될 걸. 아 역시 사람이 반성을 해야 돼.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렇죠. 야 진짜 짜증나게 2012였어요. 네. 아, 근데 무겁긴 무겁네요. 어쨌든 3대 1. 끝났네요. 끝나 3대 2인 거지. 3대 2, 3대 2. 다음 시간에 내가 퍼펙으로 이기면 되지. 3대 2, 3대 2인가 지금? 어, 3대 2. 어. 벌써 2대 2였어 원래? 응. 어. 그렇구나. 다음 시간에 제가 퍼펙으로 이겨드릴게요. 어, 아우. 어, 이거 약간 2월빌이 살짝 있다? 아니야. 아니야. 전혀. 전혀 없는데요? 아, 전혀 없대. 알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로 들어보겠습니다. 있으면서 아주 스탠다드한 잘 정리된 그런 매력도 있고요. 아, 좋아요 소리. 좋네요 진짜. 약간 믿음이 있어요 허밍버드에 대해서. 어, 네네네. 우리 허밍버드 몇 번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항상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 전에 악감정이 많아서 항상 색안경을 끼고 얘를 바라봤는데 맞아. 허밍버드 할 때마다 좋았어요. 맞아요. 제 그러니까 기억에 깔려고 들어가도 깔 게 별로 없어요. 네. 네. 못 갔던. 그래서 약간 믿음이 있었어요. 네네네. 치면서도 그냥 쉽게 쳤어요. 왜냐면 믿음이 좀 있어서. 아, 네네. 괜찮구나. 네. 라는 생각입니다. 매력을 아주 스탠다드하게 잘 풀어냈어요. 그죠? 가장 친절한 깁슨의 어쿠스틱 이런 걸 수가 있겠네요. 아 기분 좋은 사운드입니다. 좋네요. 네, 좋아요. 사운드 좋습니다. 네, 네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스트로크. 자기 좋은데요? 사운드, 자기 사운드 그대로 잘 전달이 됐네요. 그러니까 요새 VTC가 전달을 되게 잘하는구나, 잘하는 픽업이었구나라는 걸 새삼 또 느낍니다. 오. 안 맞은 거죠, 이게? 안 맞은 거. 이거 안 잡아도 되겠는데요? 어, 완전 밸런스인데? 오, 괜찮아, 밸런스가. 너무. 진짜 좋아요. 네. 이게, 깁슨은 함부로 미들 빼면 깁슨 매력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미들 막. 미들이 있어야 돼요. 네, 깁슨은 좀 그 맛으로 좀. 그 맛으로 느낌이 있어서. 맞죠.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약간 그 테일러의 사운드가 좀 안 남미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깁슨이 좀 약간 이천살 같은 느낌이고 나 안 남미라고 저 여기 무슨 말이지 이러고 있었는데 네, 그 흩뿌려지는 그 사운드죠.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테일러 그, 맞아요. 네, 24K 같은 경우에는 그 24K가 아닌데 그거 24K 리미티드 어그 잠깐 뭔 뭐였지 24K K24 K24 어. 네 K24 모델은 그 원래 24K 테일러의 좋네요. 그 흩뿌려지는 듯한 그 사운드에
그 깁슨 느낌의 코어를 하나 딱 가지고 온 느낌이었고 맞아요. 얘는 원래의 깁슨의 그 코어에다가 그 약간 테일러의 그 흩뿌리는 양념들을 옆에 좀 쳐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안 어울리는 브랜드끼리 장점을 교환한 느낌이라 맞아요. 그래서 이게 더 우리한테 더 되게 설득력 있게 다가온 네, 사운드가 맞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방가르드의 사운드는 굉장히 완성도 있고 네. 네, 흐밍버드의 매력을 고스란히 전달을 해주는 좋습니다. 그런 퀄리티네요. 이게 280만원인데 도대체 400만원짜리 어떤 사운드가 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단순히 외관만 업그레이드 된 거라면 점수가 떨어질 것이고 네. 네. 요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Since We Met 들려드리겠습니다. Since We Met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미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살아있는 사운드라 네, 좋아요. 네, 이런 발라드, 아르페지오 발라드 같은 거 할 때 아주 좋네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네 허밍버드는 사실 별로 딱히 별로 없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의 세안경을 벗겨준 친구. 그래서 네. 세안경을 벗겨준 친구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안경을 벗겨준 친구. 앞으로도 허밍버드를 계속 믿고 우리가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가장 친절한 깁슨 어쿠스틱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좋네요. 네. 네 점수 몇 대 몇? 네, 99. 사실 이 정도 가격대에 1년 전수 네, 나오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깁슨 최고의 어떤 그런 가성비가 아닌가. 좀 좋으면 48.5지. 네, 맞아요. 9.0 나오기 쉽지 않은데 9.0 나오기 어려워요. 거의 약간 플래그십 같은 그런 정도의 에이. 퀄리티와 가성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네요. 다음 시간에 400만원짜리가 과연 여기에 더 우리의 그 색안경을 한 번 더 벗겨줄지. 근데 더 좋아야 돼. 그러니까 더 좋아야 돼. 더 좋아야 그러니까. 돼. 아니면은 겨우 벗은 걸 다시 씌울지. 그렇지. 이거 알 수 없어요. 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다음 시간에 슈프림 아방가르드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